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를 말하는 남자 범인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회복지사 취업 준비 순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준비부터 취업까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전체적인 큰 틀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해볼게요. 먼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 분야 부서 결정, 스펙 쌓기, 자기소개서 준비, 면접 준비, 이렇게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복지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자격증은 2년제, 4년제, 학원제, 사이버대학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2급을 취득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2년제 나왔는데 취업이 될까요? 저는 학원제, 사이버대학 나왔는데 취업이 불가능하겠죠?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했지만 불가능은 있다 없다? 저는 없다예요. 간혹 댓글에 이런 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대졸, 학원제 출신 2급 자격증, 취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남자는 일종 보통으로 셔틀 운행 가능할 경우 무조건 채용됩니다. 4년제졸 1급 자격증은 지역 내 꽤 유명한 대학이라면 종합복지관 도전 가능, 그러나 경쟁률 오지입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 오지게 존중합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제가 7년 동안 경험했던 이 바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정기적으로 채용이 돼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게 이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센터에 취직했다고 인정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도 2급 자격증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하시는 직원 많습니다. 물론 이건 데이터가 정확히 조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사 2급 있다고 복지관은커녕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데이터 분석해서 저도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네요. 취업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스펙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경쟁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업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현실이라는 이유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에게 적어도 절망은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다음은 분야 직무 결정인데요. 솔직히 저는 분야 직무 결정하는 게 준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래요. 사회복지 분야는 종합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학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시작한 분야가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식조리사에서 10년을 일했어요. 근데 중간에 양식조리사로 분야를 변경했어요. 한식조리사로 일한 경력이 양식조리사에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잡채를 만들 때 쓰는 레시피는 파스타 만들 때 쓸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스펙 쌓기에서 다시 말할 거지만, 사회복지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지, 어떤 부서에서 업무를 할지 먼저 꼭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직무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업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화된 채용,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채용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분야와 직무를 정확히 정하고 하나의 의무를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에서 일을 할 건지 결정을 한 이후에 이력서를 넣을 때 해당 분야, 해당 직무에만 올인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분야 직무 선택 요령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펙 쌓기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쪽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유리할까요? 어떤 걸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내 스펙이 불안하니까 걱정되는 그 마음 조금은 압니다. 근데 잘 들어주세요. 지금 조금이라도 많은 자격증을 따두는 게 과연 나에게 이득일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기가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에 들어갈지 고민도 안 한 분들은 그냥 이것저것 따야겠다고 고민하는 그 생각 바꾸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펙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시간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따두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할지 먼저 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너지, 즉 연관이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많았어요. 자기가 어떤 직무에서 일할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어떤 자격증을 따두는 게 좋냐, 추천해달라, 이런 질문은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복지관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싶은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두면 어떤가요? 이런 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회계 업무면 회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취업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준비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요즘은 자수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취업하려는 곳에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어필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할 때는요, 경험을 분해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겪은 경험들을 다 분해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고민 상담을 잘해줘요. 저는 말을 잘해요. 그럼 내 이미지는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경험들을 분해를 해서 그 경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생각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을 분해하다 보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가 나오고 그 이유는 즉 나라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면접 레시피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면접 준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를 평가한다는 거에 굉장히 긴장되고 겁나고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성한 자소서 있죠? 그 경험들을 토대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 성취감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다음 그걸 활용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물어볼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스스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시면서 내 이력서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즉각 즉각 대답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연습해야 한다? 적어도 나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버벅이지 않을 정도로 연습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지는 나에 대한 질문, 부서에 대한 질문,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그 안에 세세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정리하기도 쉽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사 취업 준비를 5단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5단계에서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보다 탄탄하게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취업이 될 때까지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